안녕하십니까. 스바천 유도천일보 문제 188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 기도의 불보살님들과 또 신중님들이 오시는 길목에서 노래나 또 개성으로 환영하는 가영을 했고요. 또 앉을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헌좌진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지 544페이지 신중님들과 그 권속들이 자리에 앉자 오시느라 수고하신 신중님들을 찬탄하는 정근, 그리고 법계를 깨끗이 해서 본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정법계 진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정근에 대해서 살펴보죠. 마치 선거철에 후보자가 뭐 등장을 하면 후보자의 피켓이나 이름을 들고 뭐 찬탄을 하지 않아요? 그때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 바로 정근인데요. 우리가 정근을 한다라고 해서 뭐 복이 오거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주신 신중님에 대한 예의상의 찬탄인 것이지요. 사무이령 막적 신변 난사위도 중생화 음성중화 성중화 음성중화 음성중화 회염력과 신통으로 중생들의 어려 꿈을 맑혀주고 인도하는 화엄성중님께 귀합니다. 화엄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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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중화엄 성중화엄 성중 화엄 성중의 감명 서주인사 일념지의 민중생 여적 자시고 악 공경내고 하일심 규명 정미 화엄도량 홍어 성중 밝은 지혜 신통으로 모든 일과 모든 중생 일념으로 일깨워서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근 따라 구족하니 신중님들 진심으로 의지하고 공경하며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위엄력과 신통으로 중생들의 어려움을 맑혀주고 인도하는 화엄성중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는 서원의 정근인데요. 위엄력이다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무의심이고요. 신통력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이 공하고 연기하는 진리를 터득한 그러한 마음으로 중생들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러한 화엄성중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화엄성중이라는 것은요,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했을 당시에 모여든 모든 성현님들을 뜻하는 것이지요. 조주가 스승인 남전 보은선사에게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남전 스님이 평상심이 도인이라 라고 했는데 평상심이 도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도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잡을 수가 없느니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떻게 도라는 것을 아는지요? 하고 물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라고 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나니 생각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망상이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각이 없게 되는 것이니 안다든가 또한 알지 못하든가 하는 이러한 분별을 없애면 바로 거기서 도가 나타나는 것이니 그것은 마치 맑게 개인 하늘 같아서 분별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안다, 알지 못한다는 자체가 망상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체를 다 놓아버리면 바로 그것이 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을 듣고 조주는 그 자리에서 대우를 얻었다라고 하지요. 또한 달라이라마 행복론 중에서도 보면 우리는 이 한마음 그대로가 부처일 뿐이고 부처와 중생이 새삼스레 다를 바가 없는데 중생은 다만 모양의 집착을 해서 받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더 도를 잃게 되고 부처에게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이루리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에는 본성을 찾아서 마음의 법기를 깨끗이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정법계 진언인데요. 정법계 진언 옴 남모 옴 남호 옴 남. 반드시 본래의 청정한 마음. 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옴남이라 하는 것은요,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 즉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데요. 눈기 코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에 물들기 이전의 본래 마음인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이지요. 우리의 마음 본래 선악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것이지요. 깨닫기만 하면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은 자성을 찾게 되는 것이기에 마음속에 끼어있는 구름을 제거하고 스스로 마음의 찌든 때를 벗겨내어서 스스로 청정함을 이룩하겠다는 것인데요. 청정함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물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 불교 교육 방송 스바 1200, 1200, 188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